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특별한 열대어를 알아볼 텐데요. 인간과 70%가 유사한 제브라 피시라는 열대어입니다. 저는 실험 동물로 마우스를 사용했지만 학회에 나가면 제브라 피시로 실험한 내용이 참 많았어요. 제브라 피시는 심혈관계, 근육계, 고령성, 신경계, 감각계, 생식계 등이 사람과 매우 유사합니다. 질병 관련 유전자 포함 70%가 유사하니 거의 사람이라고 봐도 될 것 같군요. 많은 대학에서 제브라 피시로 기능연구, 세포생물학적인 실험, 유전학적 연구에 사용됩니다. 연구하는 분들에게 좋은 모델이지만 실험이 끝나고 죽어야 할 운명이니 마음이 아픕니다. 제브라 피시의 원산지는 인도이며 강한 생명력을 가진 생물입니다.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다른 열대어를 위한 물잡이 물고기로 사용되죠. 제브라 피시의 이름은 얼룩말에서부터 왔습니다. 가루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얼룩말처럼 생겼어요. 사육 난이도는 하, 번식 난이도는 중입니다. 수온은 26도에서 28도, pH는 약산성 중성이 적당합니다. 암수 구별이 쉽지 않지만 성체가 되면 크기 차이와 알을 가진 상태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수컷이 조금 더 노란색입니다. 간단하게 물맛댐 해주고 넣어주겠습니다. 제브라 피시는 활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점프도 잘해서 성상 뚜껑을 덮어줘야 합니다. 우리 귀여운 물고기 친구들이 새로운 친구가 궁금해서 몰렸네요. 친구 만나러 가자! 우와! 들어간다! 넓은 곳에 오니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실험 모델로 많이 보다 대형 어항에 잘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뭔가 뭉클하네요. 넣어주고 1-2분이 지났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적응이 끝난 것 같은데요? 푸른 초원에 얼룩말이 뛰어다니는 것 같군요. 솔직히 다른 물고기들이 제브라 피시 속도를 못 따라옵니다. 이건 배고파서 하는 행동 같은데 배고프니? 밥 먹자. 우리 물고기 친구들이 엄청 잘 먹네요. 어항에 5분 만에 들어와서 밥 먹는 제브라 피시. 적응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맛있게 잘 먹네요. 보통 물고기들은 하루 뒤에 밥을 먹어요. 1시간 정도 지나자 다른 물고기들하고 어울려 놀고 있습니다. 상층에 자리를 잡았군요. 제브라 피시가 들어갔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진짜 활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녁에 보니 우리 제브라 피시가 여전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수초도 많이 자라고 물고기도 점점 많아지네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